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빵이죠. 여러분 낮빵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낮빵. 제가 어제 분명히 시간 되면 낮에 방송을 킨다고 했어요. 보통 밤에만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한 번씩 킵니다. 주말 방송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 사실 오늘 일정이 취소가 됐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벙 쪘기 때문에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낮방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낮에 제가 썰방을 해보니까 밤에 할 때보다 목소리가 더 잘 나와요. 디션도 좋고. 그래서 낮에 가끔 시킵니다. 아무튼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까 채팅 중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어제 호텔 뷔페 설거지 알바 갔었는데 2030 젊은 한국 여자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외국인. 단지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건가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호텔에서 8시간 일하고 9만원 받았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런 예식장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반에서 5년 했습니다. 나는 이쪽 분야에 장뼈가 굵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예식장 같은 데서 이제 보통 그 뷔페 같은 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예식 끝나면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 보면 이제 알바생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음식 먹다가 이제 접시 같은 거 쌓아놓으면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치웁니다. 저도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하다 일을 했냐면 제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친구가 꼬셨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너 주말에 할 것도 없잖아. 용돈벌이 안 할래? 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와, 벌써 시간이 22년 됐구나, 벌써.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런 거 보면. 예, 그때 야, 우리 PC방 갈 돈 없잖아. 야, 주말에 할 것도 없으니까 너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알바나 하자. 라고 해가지고 알바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예, 제가 뷔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몇 시간 했냐 하면 12시간 했습니다. 12시간. 뻥 아닙니다. 오전 7시 반까지 예식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빠르면 7시 반, 전 7시 반, 늦으면 8시까지 일을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2시간 보시면 돼. 살인적이죠. 주말에 12시간. 뭐 토요일 다 할 수도 있고 일요일만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요일만 됐었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때, 지금은 주 5일 수업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 6일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밖에 못 나왔거든.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집에 가면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그 12시간 했었거든요.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동착취인 것 같아요. 노동착취. 얼마 받았냐 하면 뻥 안 칩니다. 2003년 그때 3만 5천 원 받았습니다. 12시간이라고. 3만 5천 원.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우리 조선인민당 수준 아니야 이거? 노동착취 아니야? 야, 오지 탕공도 이거보다 많이 받겠다. 진짜 그런 말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 불법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게 적게 받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도 받아 안 됐었고 뭐 지금이야 뭐 지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알려지고 뭐 근로기준법 같은 거 아니까 사람들이 이거까지 따지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이게. 아무튼 옛날 생각 나네요. 뷔페 얘기하니까. 근데 이 뷔페 알바라는 게 사실 뭐 자기가 지원해서 알바가 뭔 찾아보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주변 지인 추천으로 옵니다. 추천으로. 그래서 저는 일하다가 그 이제 예식장 같은 데 일하면 그 관리자가 있거든요. 층마다 관리자가 있어요. 정장이면 관리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일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중에 용돈 필요한 사람 없어? 야, 와가지고 일하라 그래. 어? 이 친구 중에 혹시 할 사람 없냐? 이러시고 수시로 물어봐요.
스시로 물어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결혼식이 많았어. 그래서 야, 네 친구들 중에 혹시 노는 애도 없냐? 이거 나와가지고 일하면 돈도 벌고 좋잖아. 혹시나 뭐 일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달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야기했었어요. 일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추노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일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많았어요. 예시장 일이 그 당시 힘들었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자분들 한 명도 없다. 왜 없을까? 근데 예시장 일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자분들 중에 있긴 해, 있어요. 있는데 많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예시장 알바하면 여자분들이 있었어. 있었는데 남녀 성비로 하면 한 5대1 정도? 만약에 이제 알바생 50명 들어오면 40명 이상이 남자고 여자가 6, 7명? 그 정도였어요. 사실 여자분들이 하기 좀 빡시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BP 알바 해봤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뭐 힘들어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여자가 하기 힘든 거 맞아요. 여자들도 똑같이 고릅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일을 해봤는데 여자라고 해서 편한 거 시키진 않아요. 뭐 힘이 덜 들어가는 시키는데 여자들도 이제 그 음식 먹다 남은 치우고 이제 음료수병 남은 거 치우고 다 해. 근데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여자들도 많이 버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진 않더라고. 뭐 이렇게 체험사만 있잖아요. 그 친구 꼬셔가지고 오는 사람 있어도 이걸 오래 하는 사람 많이 없었어. 내가 기억하기에. 남자들은 그래도 이제 주말마다 꼬박꼬박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고정 멤버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한 번 오고 두 번 안 오더라고요. 예, 네. 한 번 오고 두 번 안 와. 보통 어떤 걸로 오냐면 그러니까 일을 구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학교 선배나 아니면 이제 동기도 있죠. 남자 동기 꼬셔가지고 아니 남친이 꼬셔가지고 오는 경우. 예,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오긴 오는데 계속 매주마다 오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확실히 기억납니다. 뷔페 일이 사실 여자 몸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마 몰라서 지원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을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 이런 호텔 뷔페 일을 몰라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젊은 여자분들 있으면 주말 할 거 없으면 저 예시장 가가지고 일 안 해볼래? 이런 얘기하면 아, 그 일 들어봤는데 그럼 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 그런 거 여자도 할 수 있어? 아, 그런 일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아직도 여자분들은 이 호텔 뭐 뷔페에서 이런 설거지나 아니면 이제 이런 청소 같은 거 일하는 걸 몰라요.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알바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정말 좁아요. 뭐 남자분들은 이제 이런 예식장이나 호텔 같은 데서 일해본 사람들 더러 있어. 근데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너 이거 해봤냐? 하고 물어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 누가 하는 건데? 그 사람 뽑아? 여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네. 몰라서 아마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맞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예. 네.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피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정말 짜다. 예시장이 정말 짜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봐봐. 뭐 8시간 일하고 9만원 받았다고 하면
아, 일한 만큼 받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주말 인식이거든요. 이거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호텔 관련 일이 굉장히 박봉입니다, 이게. 돈을 절대 많이 안 줘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 썰을 마치겠는데, 예전에, 그 호텔 관리자, 그러니까 이제 예시장 보면 이제 정장 입고, 이제, 인원수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요. 아마 모리스님이 이제 일하러 간 것도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 돈 정말 적게 받아요. 예, 정말 적게 받아. 예전에 제가 그큰 호텔에서 잠깐 알바한 적 있었거든요. 누구 땜방으로 간적 있어. 그분도 일을 똑같이 해요. 그 정장인 분도. 관리자분도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 관리하면서 힘쓰고 하는 거 같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면서 물어봐요. 야, 너 일하면 얼마 받을 것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린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거 관리자만 200 넘게 받지 않습니까? 2000년대 중반에 2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박봉이지만 2000년대 중반에 200이면 나름 나쁘지 않은 돈이야. 한200 정도 받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과언이었어요. 나 여기서 한달 꼬박이라고 120만 원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랬어요. 아니 이렇게 같이 몸쓰고 주말도 나와서 일하는데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정장이고 깔끔한 일인데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 예, 네, 그래서 그때 놀랬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호텔리어 뭐 드라마 보고 나도 이런 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현실은 다르다. 나도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호텔적이 예나 지금이나 박봉이구나. 건물이 삥까뻔쩍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모리스님 이거 가봤죠? 강남에 있으면 건물 진짜 으리리 할거 아니야. 그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데서 일하면 좋은 건물에서 일하니까 돈도 많이 받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냥 빚 좋은 기살고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현장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돈도 얼마 안 지어주는데 저 관리자 얼마나 돈을 주겠어요. 아무튼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호텔 일도 여자분들 하려면 할수 있어요. 근데 좀 힘들 겁니다, 이게. 수작업도 많고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체험 삼아서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여자분이 노가다 날수 없잖아. 근데 이런 호텔 일은 찾아보면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삼아서. 아무튼 채팅을 주신 모리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